자, 아창 본부장님은 오늘 기후위기에 높아지는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날이 엄청나게 무덥고 또 이런 사이에 갑작스럽게 또 소나기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기상 기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의 현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기후 위기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하창호 본부장님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화면 뒤에 태양광 패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해수면의 온도 차이로 이제 라니냐나 엘니뇨 효과가 상당히 좀 발생이 되는데 네. 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라니냐 효과였고 이번에 이제 엘니뇨 효과로 좀 다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슈퍼 엘니뇨라고 해서 뭐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2도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키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탄소 배출을 조금 나가게 하는 부분에서의 조금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이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로 인한 뭐 재해, 재난 관련된 이제 TF팀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정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네. 뭐 사실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게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실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배출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는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중반에는 아마 엄청 강력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2월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하락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적인 이런 기조들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상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TF팀이 또 구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신재생은 사실상 좀 발전 속도가 늦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부의 또 의지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정책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재생에너지 쪽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한다. 주가는 뭐 아직까지 뭔가 큰 뭐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로는 위치가 가장 낮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20년도의 중순에 상승력이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 치고는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죠.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아래쪽이고 뭐 일봉으로 보시면은 거의 뭐 최하단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가격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IRA 법안에 대한 효과가 조금 이제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기업들이 RE100에 대한 선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결국엔 기업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연간 세제 혜택이 계속적으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수준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허브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규모적으로 봤을 땐 가장 큰 규모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한 금액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에 따른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고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인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셀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아우르는 이 허브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전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도 IRA 부분에서 이제 AMPC 관련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수혜를 추가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5년을 기점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런 에너지 자립도들을 조금 더 가속화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이 292% 좀 좋아졌는데, 특히나 하나 큐셀 부분이 점유율 부분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위로.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점유율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뭐 태양광에선 단연 하나솔루션이 향후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많이 좀 가격이 빠진 눌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CS윈드를 들고 왔습니다. CS윈드. 네, 이번엔 네. 풍력 쪽을 좀 들고 왔는데 이쪽도 좀 가격이 많이 조금 눌렸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상승폭을 다 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매매로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하부 구조물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부 구조물 시장 풍력 타워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하부 구조물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어쨌든 CS윈드가 풍력 타워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주량을 동반으로 해서 만약에 하부 구조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상 시너지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블라트 관련된 지분 인수의 이슈가 있고 인수 금액이 뭐 부채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연간 매출액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싸게 인수를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 간의 시너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6대 4 비율로 과거의 13%에서 40%까지 비중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정부 모멘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력 쪽에 CS윈드 하나 주셨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하나씩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제 좀 볼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위치에 왔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투자 전략,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박정식 대표님은 이 신재생에너지 쪽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HD 현대 계열의 태양광 업체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았습니다. 네네. 이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셀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 모듈과 셀에서 벗어나 인버터, ESS 관련 시스템,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연도까지는 상당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2023년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축소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3년에 지금 예상 매출액은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2021년 정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라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관이 4만 원대부터 물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지난 이제 4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한 7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평단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되돌림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포착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살짝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격이기 때문에 지금 3만 4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3만 9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네. 안정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